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에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우리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 23절까지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금 보시는 사진은 미국의 32대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뉴딜 정책을 통해서 미국의 경제 대공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이끌었던 지도자이지요. 그런데 루즈벨트는 성인이 되어서 급성 소아마비에 걸리게 되었고 하반신 마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어서 좌절하기도 했으며 사회적 편견 때문에 장애인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 자기의 장애로 인해 존재를 부정당할 수 없다고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손가락질보다 더 크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루즈벨트는 장애인입니까? 대통령입니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히브리어 성경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였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토브가 구약 성경에서 어떤 용례로 사용되었는지를 밝혀보면 진, 선, 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달리 말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와 여러분 사람은 참되고 선하며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둠은 악한 것, 좋지 않은 것, 빛은 좋은 것 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4절과 5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 모두를 만드셨을 뿐 아니라 창세기 1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 어둠 모두가 다 토부의 대상인 겁니다. 이처럼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기에 그 자체로 참되고 선하며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형상은 어떤 의미입니까?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모든 인간은 존엄한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연약하고 깨지기 쉬우며 죄가 많은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존중받아 마땅한데 그 이유가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오리엔탈의 종교들은 왕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왕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고대 문헌의 기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모두 다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유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이시며 무한한 하나님이 유한한 우리와 함께 연결되어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연결될 수 있는 통로가 있게 된 겁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듯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만드셨는데 하나님 형상에 따라 만드셨습니다.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다 존귀한 존재이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을 알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눈을 뜨고 있어야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가 있어야만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눈이 있어도 제대로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그런 상황,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도 이에 대해서 한탄하며 이야기합니다. 에스겔 12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 알려주시고 하나님 음성 들려주시고 경험케 해주십니다. 정신적으로 발달이 지체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눈에만 그렇게 보일 뿐 하나님께서 여러 차원에서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십니다. 내 눈 가지고 내가 본다고 생각합니다. 내 머리 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산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이지만 하나님과 연결되어 존귀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 눈 가지고 내가 보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것.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장애인 비하하는 발언들이 있고 또 시대의 정신에 어긋나는 용어들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경, 귀머거리, 병어리, 절름발이, 심지어 불구 등과 같은 단어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개역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성경은 1938년에 번역되었고 1961년에 개역되면서 당시의 시대적인 관점을 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부정적인 표현은 당시의 시대적이고 문화적인 관습적인 측면이 번역에 담겨 있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걷어버리고 장애인을 보호하는 구절들이 참으로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레위기 19장 14절입니다.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장애로 말미암은 차별과 사회적 통념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는 장애인들에게 자유를 베풀고 고침과 치유와 회복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환대하고 긍정하는 내용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만드시고 앞으로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실 거라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장애인이 포함됩니다. 비록 이 구절에서는 장애인을 고쳐준다는 내용은 없지만 앞으로 새롭게 세우실 하나님 나라, 지켜주실 그 하나님 나라에는 장애인이 포함돼 있습니다. 오늘 장애인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캐치프레이즈로 내건 문구가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나라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은 어린 양과 염소가 사자와 어린
양과 염소가 사자와 이리와 함께 뛰노는 하나님 나라를 묘사한 구절입니다. 사회적 통념이 사라지고 오해와 불신과 편견이 사라지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 되며 서로 돕고 기뻐 뛰노는 나라, 오직 여호와를 아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평화로운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렇듯 성경은 장애인을 배제 혹은 차별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초청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통합하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장애인 하면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사회적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측면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장애를 의학적으로 불능이나 불구가 있어 복구돼야 될 어떤 대상, 개인적으로 능력이 없는 어떤 대상, 내지는 사회적으로, 직업적으로 무엇인가 제약을 갖고 있는 경우로 설명하곤 합니다. 물론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아픔이 있다면 의학적으로 치료를 받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과 마음에는 다양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 요소만 뽑아서 그것을 정상, 비정상으로 나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와 발달 장애인 사이를 정상과 비정상이 아니라 나와 차이 나는 나와 다른 어떤 존재를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눌 것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능력으로 봐야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정상과 비정상을 넘어 불구로 장애인을 바라보고 편견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장애인들은 참 많이 아픕니다. 여러분, 세계 인구 중에 약 16%가 장애인입니다. 그 중에 장애인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전체 89%가 후천적 요인에 따라서 장애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장애가 우리 가까이에 있다는 말입니다. 달리 말해 장애는 모든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존재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기능상의 이유로 장애인을 비정상 취급하는 것 그나마 양호한 일입니다. 장애인을 죄인 취급했던 적도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이유를 죄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 여기에서 한 수 더 뜹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면, 앞을 못 봤다면 죄 지을 시간이 없었을 텐데 이게 그러면 누구의 죄 때문이지? 부모의 죄 때문 아닌가라고 하며 유전죄를 들먹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그를 통해 보여주고자 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어떤 일 하셨습니까? 먼저 치유하셨습니다. 7절에 기록된 말씀은 실로암 모태에 가서 씻으라 하니 씻고 밝아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애인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치유와 더불어 회복하시는 사역을 합니다. 어떤 회복하실까요? 편견으로부터 해방하여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는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인이라고 하는 사회적 낙인 혹은 편견에 사로잡혀 스스로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장애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태초에 내 안에 있었던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8절에 나음을 입은 이 사람이 고백합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제 내 삶의 주인이 사회적 편견이나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는 고백을 회복되었음을 정체성이 회복되었음을 보여주는 구절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장애인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뿐 아니라 돌봐주십니다. 개인적으로 감동이 되는 돌봄의 예수님 사역이 있어 소개하려고 그립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병든 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천사가 못에 내려와서 물을 흔들면 제일 먼저 내려간 사람이 나음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38년 된 누워있는 병자를 예수님 보았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어주셨습니다. 낫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낫기를 원하느냐는 질문에 신세 한탄하고 있는 이 구절이 있는데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올해 초에 6살 된 막내아이가 수술을 했고 입원했습니다. 근육이 거의 없습니다. 있어도 매우 약합니다. 태어난 지 10시간이 안 되어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중환자실에서 온갖 검사를 다 하고 6개월 후에 태어났는데 TPM3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변형되어 혼자 일어나거나 혼자 걷거나 고개를 가누거나 음식을 먹어서 잘 소화하거나 밤에 호흡을 잘하여 산소 포화도를 유지시키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진단을 받고 선천성 근병증, 그래서 중증지체장애인이라고 하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육이 없다 보니 척추가 휘어집니다. 내장, 특별히 폐가 많이 손상당해서 척추에 철심을 넣고 교정하고 내장을 보호하는 수술을 했던 겁니다. 병실에 누워 잠들어 있는 아이를 보고 핸드폰을 열어 성경 앱을 열었는데 오늘의 말씀이 요한복음 5장이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사람과 우리 아이가 오버랩 되었습니다. 예수님, 여기 누워있는 아이에게도 찾아와 주세요. 혼자 일어서지도 걷지도 못합니다. 한참을 기도하는데 내 손이 딸의 손이다. 내 다리가 딸의 다리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딸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할 것인데 나의 손과 나의 발을 대신 사용하기 위해 우리 가정에 보내셨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내 손으로 뭘 했나요? 주님, 내가 지금까지 내 다리로 어딜 그렇게 돌아다녔나요?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앞으로 주님의 참되고 선하며 아름다운 말씀이 전해지기 위해 나를 대신, 내 손을 대신, 내 다리를 대신 사용하신다는 주님의 메시지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처음 막내 아이의 장애 소식을 들었을 때 아내는 나 때문이라고, 내가 죄가 많아서, 내가 잘못한 게 많아서 아이가 이렇게 됐다고 눈물로 지새우는 날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려고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나 손, 나 발을 대신 사용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오늘도 지금도 귓가에 선명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첫째 아이, 둘째 아이, 동생이 아파서 상처된 이 첫째, 둘째 아이도 세심히 보살펴야 합니다. 다른 가족이나 지인이나 사회적인 도움이 없으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고치신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원합니다. 찾아갔지만 수많은 인파로 인하여 문 밖에서 포기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포기해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사람들이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로 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중풍병자 혼자 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 돕느라 애썼지만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도왔고 급기야 네 사람이 나서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내려 달렸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과 돌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형상에 따라 창조된 사람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장애인은 도움의 손길과 배려가 필요한 특징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차이가 있고 구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내가 도와줄 때 내가 더 성숙하고 성장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이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막내 아이의 장애 소식을 알게 된 한 성도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공부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음 길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어떡해요? 장애 아이 데리고 어떻게 담임 목사를 나갈 수 있겠어요? 어떤 교회가 받아줄까요? 저와 우리 가정을 사랑하셔서 걱정하는 마음에 해주신 말씀 알겠는데 이분이 하나 모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장애 아이를 통해 나와 우리 가정은 더욱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내 계획대로 살 수 있다는 교만을 깨고 모든 일에 은혜 아니면 할 수 없음을 감사를 고백하게 되는 삶을 더 깊이, 더 넓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좀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장애 아이로 인해 목사이기 전에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의 용기가 무엇인지 조금씩 조금씩 더 점점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애인과 더불어 함께 살 때, 나와 다른 어떤 존재와 함께 살 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내 눈에 편견으로 가득 차 있는 타자와 함께 할 때 우리들의 삶이 더욱 성숙하고 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 12장은 믿음의 공동체가 살아가는 원리를 보여줍니다. 몸에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지체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교만을 깨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볼품 없어 보이는 지체는 소중하지 않다는 편견을
버리도록 우리를 교훈합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서 우리들의 사회적 통념이나 편견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데 23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입느니라. 내 눈에 추해 보이는 것이 하나님 눈에 아름답답니다. 타자를 향해 나의 손과 발 되어줄 때 내 안에 상처가 훨씬 더 치유되는 경험을 많이 합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존중하고 하나를 이룰 때 상호 간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때로 우리 마음에 새겨진 사회적 통념이나 편견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혹시 도움이 될까 하여 두 가지 단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장애인 신학과 장애 신학입니다. 장애인 신학은 장애인의 경험을 중심으로 장애인의, 장애인을 위한 신학을 의미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부조리한 인식을 타파하고 장애인을 향한 선교와 봉사, 복지와 교육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장애인은 동정해야 되고 도움을 주어야만 하는 대상으로 여기는 우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신학은 장애라는 주제를 종합적으로 고찰하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족하고 연약하며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의, 식, 주조차도 나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어줘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주는 사회적 존재로 우리들의 부족함을 함께 채우며 나아가는 사회적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신학은 우리 모두가 부족함과 결핍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한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이 세계로 내려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옴짝달짝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메인바되어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풀릴 수 없는 스스로 연약한 장애의 상태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셨고 메인 곳으로부터 풀리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새로운 존재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이 세상에 메인 것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어 참되고 선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줄 뿐만 아니라 약함이 강함이 되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차이를 인정해주고 보듬어줄 뿐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돕고 인정함으로 차이나는 존재들이 서로 배려하고 인정하여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우리 선한 목자교회 젊은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나를 포함하여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내가 편견의 눈으로 봤던 장애인 모두가 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 하나님 존중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편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나의 편견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나와 차별, 나와 차이 나는 존재와 더불어 함께 살 수 있는 회복 공동체 되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장애가 있습니다. 주님, 나만이 알고 있는 장애도 있습니다. 십자가의 이상한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나도 회복하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두 가지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지금까지 내 삶에 많은 편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내 안에 있었던 편견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부족함이 있어서 회복되는 주님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이 알고 있는 장애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장애를 회복시켜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주님 나의 장애도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가장 큰 인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회복되는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나를 포함하여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내 편견으로 바라보는 모든 존재조차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어 존귀한 존재라는 것. 그런데 주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편견의 눈으로 바라봤고 사회적 통념에 내 생각에 사로잡혀 바로 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한 목자 젊은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며 무엇보다 장애인 비장애인이 하나 되어 상호간에 회복이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도 나도 모르는 장애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만이 알고 있는 장애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이상한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 또한 회복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께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의 용기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지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로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심이 우리 선한 목자교회 젊은이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나의 직장과 나의 공부 가운데 우리나라와 민족 가운데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하나님 나라 이루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당신의 청년들 머리 위에 그들의 모든 업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